호환되는 파일을 확인한 후 일치된 파일이 표시됩니다.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를 열고 용량을 확인해 보죠. 해보카 TV. 반갑습니다. 해보카 TV의 보카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 유저들의 공통적인 숙제 중 하나는 방대하게 커지는 편집 용량을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 것이죠. 정리하지 않고 무작정 편집을 하다 보면 편집 중에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집 중 혹은 편집 완료 후 라이브러리의 용량을 최소화하여 저장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편집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HDD 하드디스크에 이동하여 보관하죠. 지금 파인더에 보이는 맥 작업 하드가 바로 보관용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 안에 날짜로 구분되는 폴더를 만들고 편집본들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다른 저장 매체로 편집 자료를 이동하면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소스의 경로를 다시 정리해 줘야 하는데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편집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라이브러리를 정리하고 용량을 줄여보죠. 교육용 번들 주문이라는 편집본의 정보를 확인해 보면 용량이 86.97GB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용량을 볼까요? 네, 74.49GB네요. 전체 용량 86.97GB 중 라이브러리의 용량이 74.49GB입니다. 이번엔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볼까요?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는 편집에 사용되었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파일들이죠. 용량을 볼까요? 12.43GB네요. 앞에서 말했듯이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는 삭제하면 안 되니까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브러리의 용량을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라이브러리를 실행하면 파이널 컷이 실행되면서 창이 하나 뜨죠? 라이브러리의 일부 저장 위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있네요. 라이브러리의 위치 경로를 다시 설정해 달라는 뜻이겠죠? 미디어의 경로만 수정해 주면 됩니다. 미디어의 드롭다운 메뉴를 열고 초이스를 클릭합니다. 현재 라이브러리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초이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열리긴 했는데 영상이 미싱 파일로 뜹니다. 리링크 파일을 해서 파일의 경로를 재설정해줘야 합니다. 리링크 파일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선택되어 있지만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리링크 파일을 하기 위해 M 메뉴의 파일, 리링크 파일을 보면 오리지널 미디어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리링크 파일은 라이브러리가 선택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M 메뉴에서 파일, 리링크 파일을 보면 오리지널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죠? 오리지널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경로가 맞지 않는 미싱 파일들이 보입니다. 저는 All을 선택했지만 미싱을 선택해도 됩니다. Locate All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의 경로와 위치를 설정합니다. 파일명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냥 루트 폴더를 선택하면 되고요. 만일 중복되는 파일명을 사용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경로로 설정해야 합니다. 초이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호환되는 파일을 확인한 후 일치된 파일이 표시됩니다. 리링크 파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가출했던 파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자, 이제 파일 경로 정리가 완료됐으니까 용량을 줄여볼까요? 용량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인더에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용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74.83GB입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을 우클릭한 후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합니다. 날짜로 표기된 폴더를 클릭합니다.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열어볼까요? 파일들이 보이는데
모두 바로가기 파일들입니다. 이 바로가기 파일들은 앞에서 보셨던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의 파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렌더 파일 폴더를 열어보죠. 편집 중에 렌더링된 파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용량을 확인해 볼까요? 74.82GB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라이브러리 총 용량이 74.83GB였으니까 렌더 파일이 라이브러리의 총 용량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를 열고 용량을 확인해 보죠. 74.76GB네요. 네, 이 녀석만 삭제해줘도 되겠습니다. 막 삭제해도 되는 거냐고요? 네, 렌더 파일은 모두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해주고 삭제합니다. 삭제할 때 휴지통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삭제하려면 옵션과 커맨드와 딜레이트 키를 함께 눌러주면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깨끗하게 삭제됐습니다. 렌더 파일 폴더의 용량을 확인해 보죠. 오호, 58.2MB네요. 두 번째 방법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렌더 파일을 삭제해 주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실행해 줍니다.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열고 진행 중인 렌더링을 멈춥니다.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앱 메뉴에서 파일, 딜레이트 제네레이트 라이브러리 파일을 클릭합니다. 창이 뜨면 딜레이트 렌더 파일에 체크를 하고 All을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렌더링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변했죠? 렌더링을 멈춤으로 해놨기 때문에 렌더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편집하다가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뜰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제 최종 용량을 확인해보죠. 편집본 전체 용량은 12.54GB입니다. 정리 전의 용량은 86.97GB였죠. 74.43GB의 용량을 확보했네요. 여기서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의 용량을 확인해 보면 12.43GB네요. 원본 영상 파일을 제외하면 110MB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용량 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하게 편집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카TV의 복가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